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이거 어떡할 거예요? 너무 괜찮아요. 너무 날씬해 보이고, 이제 한여름까지 뭔가 좀 센스 있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 드려볼게요. 너무 괜찮아요. 이게 화면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데, 화면이 약간 조금 퍼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실물이 더 예뻐요. 그리고 특히나 제가 요런 카키 컬러 잘안 권해드리는데, 왜한 번씩 권해드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정말 사시면 좋아요. 예뻐요. 블랙이나 요런 거 기본 있어서 괜찮긴 한데, 기본도 원하시면 기본 사셔도 되는데,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청에다가 그린 입으니까 되게 컬러감은 안 날려 보이는 근데 시원해 보이고, 또 요것도 딥한 컬러다 보니까 더 날씬해 보이고 해서 요 컬러 조합으로는 좀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볼게요. 개인적으로 요렇게 입을까 하거든요. 상체도 날씬해 보이고 여기도 좀 날씬해 보이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. 요거는 사실 가디건이거든요. 가디건인데 개인적으로는 티처럼 입으시길 추천을 드려볼게요. 지금 제가 통통66이고 가슴둘레 가장 넓은 부분이 95였을 때 벌어짐 없거든요. 되게 낙낙해요. 제 기준에 있을 때 벌어짐 없기 때문에 66, 통통66, 77 주아님들 벌어짐 없이 괜찮을 거는 같으나 조금 애매하신 주아님들은 구입하셔서 아예 내가 티처럼 입겠다 하시면 여기를 한번 수선식 가셔서 박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. 그렇게 해서라도 가디건이긴 하나 티처럼 입으셔도 되고 또 가디건 티 다르게 입어주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브이넥인데 깔끔한 브이넥이라서 안전사고 없고 전체 핏 되게 넉넉해요. 그리고 길이감이 그냥 딱요 길이감이에요. 단추 이렇게 있고 약간 골반뼈 위쪽 길이감? 근데 바지를 제가 예쁜 거 올려드리니까 Y존이나 힙 골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단추 한개 정도 밑에 풀르셔가지고 살짝 사선으로 찔러주시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살짝 엣지께 요런 작은 포인트로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가 너무 시원해요. 제가 또왜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. 원단 되게 시원한 거 입고서는 이거 입고 더운 날은 머리보다 더운 날이다 하는 그런 소재 있잖아요. 요거는 한여름 소재고 린넨이랑 레이온 혼방이에요. 그래서 되게 고슬고슬하고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린넨도 통풍 잘 되는데 레이온도 통풍이 잘 되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린넨의 이렇게 까실까실함을 좀 이렇게 보드랍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고 약간 골지감이 있어 보시면 보이시죠? 그래서 더 시원하고 더 슬림해 보이는데 이게 바디핏도 되게 넉넉하고 팔도 한 5부 정도 기장되는데 딱 떨어질 때 여기가 되게 날씬해 보여요. 제가 사실 여기가 없거든요. 없는데도 되게 뭔가 날씬해 보이는 요런 핏, 보이시죠? 요런 거. 요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게 연출이 되어서 주아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라고 약간 강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고 가격도 너무 괜찮고 또 나시 입으시고 가디건처럼 반팔 가디건으로 연출해 주셔도 좋아서 올해는 반팔 자켓 가디건 뭐 블라우스 되게 예쁜 거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재는 약간 린넨이지만 실키하기 때문에 출근룩으로 세미하게 입으시는 주아님들은 이 정도 괜찮으실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. 바지가 너무 예쁨으로 단독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컬러가 제가 입은 일단 그린이라고 할게요. 그리고 베이지, 블랙, 그 다음엔 다 이렇게 아이보리 베이직한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름인데 뭔가 시원해 보이는데 날려 보이는 컬러감도 아니라서 너무 괜찮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.